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몇해 전인 2014년 무렵에 소설가 이외수 씨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또 3월 22일 무렵에 뇌출혈까지 당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 이외수 씨의 장남이 큰 호전은 없고 얼마 전에는 폐렴까지 겹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내용을 이외수 소설가의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아마도 한국의 여러 소설가들이 있지만 그 소설가 가운데서도 이외수 소설가처럼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또 찬반양론이 뚜렷하게 나누지는 그런 사람들도 드물 것입니다. 아들이 밝힌 것은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 투병 중인 소설가 이외수 씨의 아들이 전하는 회복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올해 74세입니다. 이외수 씨의 장남 이하늘 씨는 10월 1일 날 이외수 씨의 페이스북 계정에 저희 가족에게 음력 8월 15일은 아버지 생일날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소식이 생기면 바로 여러분께 소식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처럼 호전이 되지 않아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그 장남 이하늘 씨는 아버지는 지난 3월 말 뇌출혈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고 수주 만에 눈을 떠서 병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재활 치료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의지가 강해서 금세 일어설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루하루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예상과 달리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 연하장애를 갖고 있어서 입으로 음식물을 삼키는 것또 말씀하시는 것 등이 모두 다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폐렴까지 겹쳐서 급하게 일반 병원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겹쳤습니다. 상당히 그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뭐 간단한 그런 소식이지만 좀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외수 씨가 중병을 앓고 있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맨 먼저 떠오르는 문장은 세월 앞에는 정말 장사가 없구나. 그런 문장이 먼저 떠오르고 또 다른 문장 하나는 나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런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종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전후, 좌우 이런 걸 주로 따져서 가급적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가치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이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외수 소설가의 근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뭐 특별한 의도가 있기보다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는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갖고 있을 때 힘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지위든 간에 갖고 있을 때 잘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오늘 이외수 씨를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B 씨 같은 님은 이런 기사를 읽고 참 기고만장할 때가 좋았는데 조선일보는 왜 이런 기사를 추석 명절에 내보내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10월 1일 날 페이스북에 실렸기 때문에 아마 기자가 오랜만에 접하는 그런 근황이기 때문에 실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본인보다 아마 이 글을 쓰시는 분이 본인보다 어린 나이가 적은 그런 분이지만 안타깝지만 현재 장남이 전하는 그런 병의 상태로 미뤄보면은 다시 재기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겠다. 이것이 인생이다. 예, 인생이다. 살아가면서 좀더 신중하고 좀 조신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요즘에 보면 뭐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함부로 나대지 않습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모든 행동이나 말의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가졌던 사람들과 달리 오래 갈 것이다. 오래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함부로 막 대하는 거죠. 막 무리하게. 오늘 소설가 이외수 씨도 한때 참 말발이 엄청 셌죠. 특히 트위터 분야에서는 거의 뭐 황제급에 해당할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그래서 지상에 머무는 동안 정말 좀더 잘해야 된다. 자신에게도 잘하고 주변 사람에게 잘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능하면 긍정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런 부분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그게 삶이지 않게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 인생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TV를 구독으로 지원했던 것처럼 GONGTV도 여러분이 구독으로서 이렇게 성원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방문도 하시고 또 회원도 가입하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신문으로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